짠! 여러분들 보세요. 3일 지났습니다. 정확히 3일 보시면은 아 이렇게 물이 좀 나와있죠. 자 그러면 요거 기대된다. 요거 저도 요거는 처음 먹는거라 자 같이 확인해봅시다. 요거 물로 한번 씻을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거 된장을 드셔도 되긴 되는데 씻어요 한번. 왜냐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이 빠지면서 이제 재료 자체에서 그 잡내 같은 게 빠지면서 같이 이렇게 뵐 수가 있으니까 저 기본적으로는 이거 씻습니다. 씻어가지고 요것만 먹게끔. 자 그럼 여러분 요거 이렇게 하고 씻었거든요. 다 못 먹으니까 요거 요건 요대로 해가지고 조금 더 적어야 되겠다. 조금 더 절여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얘네는 퇴장할게요. 나중에 씻어가지고 이건 빨리 먹어야 되겠다. 내일 먹어 치워야 되겠다. 자 그럼 요건 퇴장 이렇게 해서 요건 여러분 밥반찬보다는 술안주네요. 술안주 최고의 술안주일 거예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이죠. 요거 이렇게 해서 된장절임 완성입니다. 자 그리고 요것만 먹으면 뭐하니까 짠 네, 요거
무갱 캬베트 노 모토라고 그래가지고 예 우마시오하지. 요거는 뭐라 해야 되나? 이게 또 팔더라고 이런게. 그리고 제가 라이브 때 먹었던게 요거예요. 아마 라이브 다 봐주신 분들 아실거예요 아마. 자, 요거 일단은 요거 그냥 굳이 설명 안할게요. 요거는 라면 같은건데 보세요. 이게 종류가 한 4-5가지 있더라고. 근데 요거는 양배추에다가 먹는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원래 사놨는데 좀 뭔가 못하겠더라고. 너무 어려워. 그래서 혹시 이거 보신 다음에 영상을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좋은 공유가 됐으면 하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이거 한국에 있는 걸로 뭐 만들 수 있는 게 없나? 그리고 이게 제가 먹어봤어요 예전에 다른 맛. 근데 요게 이게 라면 부셔먹는 맛 있죠. 약간 그런 거 비슷해. 아브라도 들어있네. 기름. 그 다음에 요건 스프. 그래서 대충 요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뚝딱. 마침 저번 영상 찍고 남은 거 있어요. 딱이야 딱. 양배추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스프. 이건 아브라가 들어있네. 요 맛은 처음 먹어봐요 제가. 다른 맛은 먹어봤는데 야 이런 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한국에 이런 면 같은 게 어디 있나? 그래도 그런 걸 제가 잘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또 좋은 아이디어로 같이 계란 삶은 거 또 마침 있네. 저번에 이거 뭔 영상 찍었지? 영상 찍고 남은 거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향 좋다. 야 이거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렇게 먹을 생각을 했지? 라면 부셔먹어서 야채랑 같이 먹는다는. 그래가지고 이건 뭐야 대체 무슨 감각이야? 샐러드도 아니고 이거 술안주인가? 술안주식으로 그냥 간식. 약간 간식 그런 느낌 같아요 여러분. 밥 반찬도 아니고 딱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완성입니다. 맛이 어떨지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얼른 먹을게요. 아 그리고 오늘 프리미엄 맥주 이거 무알콜. 근데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술을 못해요. 못해. 거의 못해. 그래가지고 이걸로 라이브 때 꼭 질문이 와요. 자 그럼 일단 술 좋아하시는 분들 꼭 이거 일단 먹어볼게요. 이게 술 안 주니까. 색깔은 그렇게 뭐 확 뭐가 달라지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야 여러분 진짜 맛있어. 하나 더 먹을게요. 야 진짜 맛있다. 맛있어. 뭐랄까 이거 요건요 여러분 쫄깃쫄깃하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아삭아삭하게 아삭아삭이 아닌데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쑥쑥 들어가는 그런 느낌. 왜 눈을 밟을 때 여러분 이제 눈 조금 딱딱한 눈을 쭉쭉 밟는 이런 느낌. 맞나?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푹신한 게 아니고 꾹꾹 눌러는 느낌. 그래서 요게 꽉 이렇게 응축된 듯한 그런 느낌. 야 그리고 식감이 재밌다. 그리고 간이 딱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은근히 된장 향이 풍기는 게 진짜 맛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딱이에요. 딱이야 딱. 굿입니다 굿. 요거는 전복하고 좀 다른 그런 식감이네. 그리고 전혀 비리지 않고. 그리고 조개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렇게 하면은 잘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글쎄 간도 딱입니다. 그렇게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야 요거 식감 진짜 좋다. 그리고 요 밑부분 있죠? 펄럭이 있는 거 요거 펄럭이 얘하고 이 가운데 부분하고 요 끝에 부분 그 식감이 3개예요 3개.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좀 딱딱한 오징어 씹는다 그런 느낌이고 가운데는 그 기존에 그 얘 갖고 있던 그 식감 있죠. 쫄깃쫄깃한 거 약간 그런 쫄깃쫄깃하달까 아까 그 눈 받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얘는 되게 부드러운 느낌. 그래서
야, 이거 식감이. 야. 아, 오돌오돌. 오돌오돌 맞나? 이런 먹는 표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식감. 대성공. 진짜. 이거 꼭 하세요, 여러분들. 똑같이 하셔야 돼요. 똑같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쪽. 야, 요거는 그냥 오늘 메인이 아니니까 어떤 건지만 보여드릴게요. 공유. 조미료 맛이 많이 나. 조미료 맛이 많이 나고, 그리고 약간 간이 세다. 간이 약간 셉니다. 야채를 그래서 더, 아까 넣은 거에 한 두 배 정도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간이 세. 그 뭐랄까요. 근데, 조금 잘 만들면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스프를 좀 줄이면은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식감은 참 좋습니다. 식감. 식감은 참 좋고, 그리고 참기름 향이 진짜 좋다. 은근하게 퍼지는 게. 그리고 이게 맛이 여러분, 그 라면 있잖아요, 라면. 라면인데 뿌신 건데, 면이 되게 바삭바삭한 라면. 아주 얇고. 이 맛 자체는 소고기 스프 있죠? 소고기 스프인데, 약간 좀 연한 소고기 스프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칠맛 있는 그런 느낌. 야, 식감 좋다. 잘 먹었다. 예, 잘 먹습니다, 여러분. 야, 맛있게 진짜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요거, 꼭 만드세요. 진짜, 진짜 맛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그냥 오늘 부수적인 놈이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이런 식으로 될까 좀 꼭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후니아제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